쌤이 혼자 옷 갈아입을 수 있겠어? 응. 한번 해봐. 형이 옷 갈아입는데 봄아 봐봐. 오, 팔부터 빼고, 그리고 이쪽 팔. 그쪽 팔도 빼고. 우와. 우와, 쌤이 혼자 옷 갈아입네, 형이. 형이 혼자 옷 갈아입네. 일단 와. 해봐. 저거에 들어가. 오, 됐네. 오, 그 다음에. 거기 잘안 나와? 어? 이리 와봐, 봐봐. 안 나와. 거기 안 나와? 응. 해봐, 다시 해봐. 안 나와. 여기 뒤에가 잠겨 있어서 그런가 보다. 자, 오빠 도와줄게, 이건. 짜잔! 혼자 입어볼래? 응. 어디야? 응? 번개가 앞이야, 번개가. 여기? 어. 쾅!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입어봐. 야. 우와, 우리 쌤이 이제 혼자 옷 입네. 팔을 어디로 넣어야 돼? 팔을 잘해야 되잖아. 아니야, 팔을 보고 넣어야지. 여기 있잖아, 여기. 자. 팔 넣는 게 어려워? 응. 긴 팔이 더 쉽지? 응. 근데 반팔은 어려워. 반팔이 원래는 더 쉬운데, 쌤이가 응. 팔을 잘 못 찾아서 그래. 아빠가 처음에 도와줄게. 맷주얀! 우와, 쌤아, 팬티가 거꾸로 입혔는데? 여기 그림이 와야지. 다시. 이렇게? 뒤로 돌아봐. 아우, 지지. 됐어. 바지 입어봐. 이거? 응. 같은 데다 집어넣지 말라니까. 하나씩 집어넣으라니까, 쌤아. 아직 못해. 왜 못해? 할 수 있어. 바지 어려워, 바지도. 자. 발 하나씩. 다 했는데, 쌤이가. 거기 놓고, 앉아서 입어, 앉아. 앉아서 거기다 발 하나 놓고, 또 반대쪽에 발 하나 놓고, 일어서서 당겨, 올려. 짜잔! 쌤이가 신발도 혼자 신었어?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어, 이게 반대로인 줄 알겠어? 어, 다시 신어봐. 엄마 기다려. 형 신발 신고. 와, 우리 쌤이 이제 신발도 혼자 신네. 우와. 그건 안 뜯어도 돼, 뒤에 거는. 뒤에 거만 풀면 돼. 이게 이쪽 발이야? 응. 나 반대로 하는 거 있다. 나 반대로 하는 거 있다. 짜잔. 또 신다. 기다려, 고마. 기다려. 맷주야! 여피! 여피! 너 신어, 신어봐. 쌤아, 같이 가야 돼. 신겨줘?